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특별 종교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는 이제 선교학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이 주신 당신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선교하셨는지 좀 알아보고 또 우리 마음의 선교의 열망을 또 불타오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그 굉장히 훌륭한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아, 너무 잘 보이네요. 야, 저보다 이런 걸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 훨씬 많이 이런 걸 갖고 계셔서 제가 항상 스무님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야,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저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무님. 제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아, 잘 됐네요. 선교학교 네 번째 모임 대략형의 순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10월이 지금 이제 거의 막쳐가는데 교황청에서 전 세계에 선포한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요. 바로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이제 파견되었다라는 의미로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이라는 주제로 교황님이 선포한 특별 전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좀 새겨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다시 자신감을 좀 심어주시는 거죠. 제가 바자회 때 무엇을 좀 내놨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바자회 때 저와 함께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경매로 내놨었는데 5만원에서 시작했는데 무려 65만원까지 올라가서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남터랑 노고산이라는 성지를 두 분들이랑 이제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왜 그쪽으로 선택했냐면 그곳이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노고사는 그분들이 처음으로 묻혔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이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프랑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였어요, 근데? 조선이었죠,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잘 알려졌을까요? 전혀. 그럼 조선이 뭘로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전혀 안 유명했어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동방 끝에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무슨 꼬레아라는 데가 있다더라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학자들만 몇 명 있었어요. 거의 모르는 나라였어요. 아예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몇몇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던 분들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 이름 두 글자인데 기억나세요?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안 되죠. 네.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모방신부님. 자, 어디 계신가? 또 분명히 다녀오시는데. 자, 모방신부님이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였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분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충 얼추 맞추고 있어요. 33살이었어요. 33살. 자, 여러분이 한 33살 때쯤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나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거든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러면 잠비아. 감비아는 처음 들어보시죠? 잠비아가 있고 감비아가 있죠. 둘 다 다른 나라예요. 감비아가 좀 더 다른 나라예요.
없죠, 이제? 여러분이 33살 때 중에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때 좀 더 열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젊은 때에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죠. 왜? 가족 있잖아요, 가족. 엄마. 왜냐면 한번 그때 떠나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열몇 시간만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배편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한번 떠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풍토병도 있고 음식도 안 먹고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배 타고 가다가 죽게 돼요. 6개월, 8개월이 걸려요. 그 유럽에서 조선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래서 한번 선교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그곳에서 뼈를 묻도록 가는 거라고 굉장한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때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선배들이 있어요. 그것도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점프해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모방 신부님이랑 샨스탕 신부님이랑 앵베르 주교님이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를 했을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안 하실 테니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3년, 2번 6년, 3번 10년, 4번 50년. 1번. 아, 역시 센트가 있으시네요. 정답은 1번 3년. 평균적으로 3년이었어요. 모방이 한 3년 6개월, 샤스탕이 한 2년 9개월, 엔베르가 한 2년 정도. 합치면 평균 3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활했던, 그리고 가르치고 낭송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이제 관암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돼요. 자, 저 여기서도 궁금했어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죽지 않는 방법. 뭘까요? 그거요. 나는 천주교 안 하고 그냥 조선에서 머물러서 결혼하고 살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우들이 고문 받고 죽어가는 것을 이 세 분이 목격했어요. 이 교우들이 이 세 분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엔베르 주교님 그때 40명이거든요. 40. 그리고 이 샨스탕이랑 모방이 죽을 때 36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정도 되는 어머니들이 아마 이 모방과 샨스탕과 엔베르를 조선에서 3년 동안 아마 키웠을 거예요. 밥도 해주고 옷도 막 이렇게 입혀주고 숨겨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세 분이 여기서 자신들이 선교를 하러 왔다고 처음에 생각했죠. 처음에 주님을 증언한다고 얘기했겠지만 차츰차츰 자신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 교우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목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 세 분은 자수입니다, 자수. 그러니까 그 관원 포도청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잡아가시오. 하고 잡혀서 순교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순교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와서 교우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광장동에 와서 특히 열심히 사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엄마들이랑 100명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를 다 엄마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니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그냥 이쁘게만 막 바라보는 그 느낌이 저는 우리 세 분의 그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그런 걸 느꼈겠다. 거기서 어떻게 교우들을 위해서 냅두고 자기들만 살로 도망가요. 그렇게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이미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 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 자매님, 뭐 요세피나 자매님, 유스티나 자매님, 크리스티나 자매님 하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부님하고 누가 다가왔을 때 제가 이름을 모를 때가 엄청
그래서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 보고 아직도 모르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집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사람의 사람으로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생각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말하는 사람들이 조선에 3년 살면서 그 당시에 문법 책도 없었어요. 누가 조선말 가르쳐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프랑스 말하는 사람과 조선 말하는 사람 말이 완전히 안 통했겠죠. 그러면은 뭘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언어로서는 그렇잖아요. 행동으로서 태도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불어로 거기는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오늘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장 넘어가서. 아까 나눠드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별전교에 대한 교황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세례받았고 그러니 언제든지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교황님의 언어로.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 말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례받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 선교사는 저희 캄보디아일지 아니 선교사는 저희 아프리카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님이 선언했어요. 세례받은 모두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게 세례받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모두가 이제는 선교사인 거예요. 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작업지에 가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특별전교회 날. 거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준비되셨어요? 소리가 안 나요. 올해 10월은 프랑스 국교황이 선포한 특별 전교회 달입니다. 프랑스 국교황이 특별 전교회 달이라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선교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교황은 신앙은 상품이 아니라 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프랑스 교황이 10월 특별 전교회 달을 기다리면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 말입니다. 교황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세상에 자신을 내던지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미 매년 10월을 전교회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자는 게 교황의 당부입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교서를 통해 선교활동에 어떤 이해타산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선포가 식민주의 세력의 이익에 결부되거나 민족주의로 치닫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보편적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걷잡을 수 없는 세속주의 안에서 다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사악한 공격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교황은 마태오 복음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선교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고향과 가족, 국가, 언어, 지역교회를 떠나 세상 끝으로 파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할 보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특별정교회단 주무부서인 교황청 인류보고마성과 교황청 정교회는 다양한 활동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0월에 교구 또는 전국 차원의 개막식과 폐막식, 철야 정교행사, 성모발현성지와 수교성지 순례장려, 선교사부직 활동기금 마련 등입니다. 올해 특별정교회단은 10월, 특별정교주일은 10월 20일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자, 좀 빠른 소식이었는데 다 적어보셨어요? 한 번씩 가로넣기를 해볼까요? 올해 10월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뭐라고요? 좋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특별정교회단을 앞두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선교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교황님은 신앙은 상품이 아니라 보화, 보물, 보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너무 쉽죠? 제가 좀 어렵게 빈칸 넣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죠? 다 따라오시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특별 종교회담을 기다리면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 말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을 돈 주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네요. 저는 10,000원에 샀습니다. 너무 싼가? 5만원에 샀습니다. 성지순례 5만원부터 샀는데 10만원에 샀습니다. 더 싸요 그러면? 5천원? 없죠. 신앙은 그저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가치가 있으니까 물려주겠죠. 그래서 보화라고 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집안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보물들 팔아요. 목걸이 뭐 하는지 아 집이 망하지 않고서야 안 팔죠.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건 그것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려주죠. 우리 신앙을 그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 그 누구나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팔 필요가 없어요. 선전할 필요는 없어요. 전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 막 좋다고 이렇게 막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는 기쁘다고 전할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막 얼굴 찌푸리고 막 아이고 무섭다 성당 잡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좀 보세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러면 성당 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은 얼굴 한번 아 우리 신부님 얼굴 한번 보러 가야지. 어째요 누구지 우리 아내 사는 거니까 저한테 제가 성당 7번호는요 신부님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고백도 그런 사람들. 난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신앙 고백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값으로 주고 아니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가로넣기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한 번도 제가 신앙을 저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이니까 신앙이 없이는 상상이 안 돼요. 저의 삶이. 그래서 저는 사제가 된 게 천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사제가 되지 않았으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뭘 잘하겠어요. 그, 뭐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뭘 잘할까? 뭐, 하여튼 뭐,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물품 판매요? 뭐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죠. 전혀 없어요.
네, 저한테 가장 의미 있게 제 마음속에 뿌리 있게 남아있는 거는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거는 어머니 신앙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집안이 제가 뭐 몇 차례 식당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성사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들려주셨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몇 차례 꺼내놓은 적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성숙해 나갔던 것들이 저의 삶을 완전 변화시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사고팔고한게 없어요. 그냥 거저 제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저 받은 신앙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당에 나올 때 아무도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그 신앙 아닌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천주교는 무슨 천 원만 내고 오는 데라면서. 그래서 천 원 주고 오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뭐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두가 위하여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선교의 사명에 대하여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교황님의 말씀 중에 복음을 이용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고 또 그 복음에 나오는 태도로 한번 짝꿍이랑 연습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의 기쁨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만으로는 사상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든 제자이며 누구든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본당에 와서 미사 드리는 역할은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본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미사를 통해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는 밖에 나가서 그 위로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전하고 이게 좋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의 기쁨을 얼굴로도 그리고 말로도 전하는 건데 그럼 이 두 개가 분리되나요? 아니요. 내가 성당에 와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은 그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그 채워지는 것은 흘러 넘치게 되죠. 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 와서 채워지는 것은 흘러 넘쳐요. 흘러넘치는 것을 나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워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만 나의 그릇은 늘 처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 흘러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릇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그릇들을 초대해야죠. 이것이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교황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계속 봅시다.